씨가 제가 일하는 곳에 같이 동료였었어요. 윤다운 씨 캐릭터는. 근데 신정엽 씨가 아웃이 되면서 윤다운 씨가 저도 윤다운 씨를 추천했고. 아이고. 네. 아니 왜냐면 그때 워낙 국키로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 친구에서 우리 정훈 씨를 섭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작 촬영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뭐 인생이다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새 친구로 또 빵 떴고. 예, 그러다가 이번에 또. 그래도 저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그 새 친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사부일체 영화. 아, 그쵸. 맞아요. 예, 그 뭐 케이블 방송에 보면 항상 정준호 씨랑 저랑 호랑나비 부르면서. 아, 맞아요. 그거 많이 나와요. 제가 수화기 들고 막 이렇게 맞아요. 촬영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네. 이미지적인 면이 많이 각인됐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희석됐고.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이렇게 팍 잘 듣다가,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5년은 또 어떡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잘 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력받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우 진짜 이제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맞아요. 진짜 네, 이건 진짜 비욘세야 내가 보니까. 비욘세를 넘어섰어. 전 항상 진짜 비욘세이잖아. 네. 아니 목소리가 아니 아까 그 대기실 같이 썼는데 보이스 색깔이 굉장히 허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생겼어요. 보이스가 너무 많은데. 대단한. 최고예요. 네. 아,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보니까 정우희 씨가 미녀들 사이에서. 저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현우 씨가 많이 놀랐어요. 또 나오는 방송마다 그렇게 김구라 씨가 좋다고. 두 분이 씨가, 그 친한 네. 연락도 하시는 사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 저기. 제가 이제 저 친구 이제 신인 때 저희 프로에 많이 나왔었었고 그 친구가 뭐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해 줘서 또 쉴 때 또 쉴 때 김구라 씨한테 영상 편지도 보냈었어요. 방송에서 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제가. 오히려 아까도 너무 웃긴 게 효리 씨가 저희 대기실에 인사로 왔었잖아요 소유 씨랑. 근데 저 두 분이 진짜 웃긴 게 저랑 뭐 김유선 선배님 신동현 선배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구라 형한테 가서 오빠 저 등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우리 효린 양은 가요계 선배 중에서 서른 도시까지는 이렇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빠 뭐 이러면서 아니, 가발 좋다 이렇게. 승혁이야 가발 좋다가 뭐야. 종신혁까지는 되는 거야 종신혁까지는? 윤종신 씨? 아니요 안 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얘기예요 오빠. 아니 그러니까 가요계에서 만약에 서른 선배님이랑 친하면 이렇게 나인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한테만 그렇게 하고 네. 오히려 저희 네 명 중에 진짜 만약에 모르면 완전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친한... 되게 조용히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웅이 씨. 자주 볼 일은 없지만 볼 때마다 좀 친하게 인사 때 툭 치면서 오빠. 옛날에 그 새 친구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몇 살 때였어요? 어렸을 때였는데 되게 유치한 개그 많이 했어요. 그거 맞아.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네. 맞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몇 시 몇 분이야 그랬더니 몹시 흥분이야. 그래 그런 거야. 저런 거 좋아. 저런 개그 좋아. 나 동갑이야. 김희선 씨는 처음 보는 건가요? 네. 아까 대기실에 너무 감사하게 먼저 인사하러 와주셔가지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왜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뻐서. 저 아까부터 하고 싶었는데 저는 노래방 가면 시스타 노래방. 그럼 실력이 돼? 아니야. 아니 한 다섯 키 낮춰서 하는데. 그런가면 오늘 진짜 또 대세 중에 대세. 네. 네. 현미리 씨의 딸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극 중에 송중기 씨의 동생을 거쳐서 국아에서 이승기 첫사랑까지. 이제는 뭐 그냥 이름 석자만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비 씨. 예. 아우 토크쇼는 처음이에요? 네, 저 완전 처음이에요. 그럼 다른 예능은 아니요, 완전 예능 완전. 정말요? 신고식 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아까 작가분들이 이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 네. 아니
유비 씨가. 유비 씨. 네. 막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아, 아니에요. 근데 누나는 진짜 해요.